경기도의 도시개발은 수원과 용인 등의 남부지역으로 집중개발이 이뤄져 경기북부지역은 상대적으로 자족기능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경기북부 최대 도시 의정부시는 현재 준수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대규모 일자리 공급, 교통호재 등의 다양한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규모 개발이 이뤄지기 전에도 의정부 대장아파트인 센트럴자이엔 위브캐슬의 경우 상승장에 30평형 9억 이상을 기록하며 입지의 가치를 증명했는데요. 의정부는 서울 생활권과 거리가 있고 일자리 공급 등의 자족 기능은 부족한 편이지만 46만의 인구를 바탕으로 형성된 경기북부 최대 대형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의정부시의 개발호재를 통한 부동산 전망을 알아보겠습니다. 의정부 리듬시티. 의정부 리듬시티는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한 상곡동에 복합형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의정부시가 지분을 출자한 SPC 의정부 리듬시티가 개통 예정인 7호선 탑석역 인근에 조성될 예정입니다. 의정부시 상곡동 일대 65만 4,300제곱미터 부지를 개발하는 리듬시티는 관광, 문화, 주거, 쇼핑 등이 함께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복합형 관광내저 복합단지입니다. 리듬시티 내에는 4차 산업 육성단지, 대규모 점포 개발과 K-POP 클러스터 등이 조성될 예정이며 1조 7천억 원 기업 투자 유치와 4만 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곳입니다. 리듬시티와 인근 밀락지구, 고산지구는 의정부를 대표할 대규모 랜드마크 타운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리백시티. 그동안 미군 유류저장소로 사용되어 온 금호동 반환공여지 일대는 청소년을 위한 미래직업체험 테마파크와 상업, 주거, 문화가 융합된 스마트시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나리백시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직업체험 테마파크인데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체험관으로 미래 직업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새로운 직업체험 공간이 조성됩니다. 의정부시가 나리백의 사업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시작한 사업으로 금호동 캠프시어즈의 청소년 미래 직업체험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직업체험관과 함께 오피스텔, 업무시설, 박물관, 공동주택, 호텔 등이 구성되어 대형 인프라가 조성될 것입니다.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 사업.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 사업은 의정부시가 구도심 미개발 부지 활용을 위해 기존 체육공원을 분산 배치하고 중심에 공동주택과 공공청사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모를 통해 포스코건설, 메리츠증권, 하나금융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하였는데요. 청소년 미래직업체험관인 첫 번째 테마파크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7만 4천 제곱미터 규모로 청소년과 어린이 체험관을 구분했고 소방서, 항공기 승무원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소형 94개, 중형 6개, 재난안전체험관 등을 갖추게 됩니다. 두 번째 테마파크는 지하 4층 지상 7층 연면적 4만 2천 제곱미터 규모로 생명과학 관련 주제 전시 등 체험형 과학관으로 조성됩니다. 캠프 스탠리 개발 사업, 의료 및 힐링케어 산업단지. 고산동에 위치한 캠프 스탠리 부지는 조기 반환을 통해 고품격 주거, 힐링케어 종합타운인 액티브 시니어 시티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2021년 개원한 지하 5층부터 지상 15층까지 전체 1000개 병상의 경기 북부 최대 규모 울지대학교 병원과 함께 의정부의 의료복합 및 시니어 산업의 규모는 커지고 있는데요. 대형 병원이 의정부에 속속 자리를 잡는다는 희소식이 들리며 의료산업과 함께 시니어 산업 역시 더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정부 교통호재. 의정부는 GTX 개통, 7호선 연장, SRT 등 다양한 교통호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현재 삼성역에서 의정부역의 이동시간은 약 74분이지만 GTX를 이용하게 되면 강남까지 10분대로 이동이 가능하게 되어 GTX 최대 수혜지역이 될 것입니다. 의정부는 대규모 일자리 공급과 교통호재를 앞세워 편리한 교통환경으로 많은 인구의 흡수가 예상되는데요. 향후 의정부는 인구 증가로 인한 아파트 수요의 증가로 경기 북부 메가시티가 될 것입니다. 동부간선 지하화. 동부간선도로의 지하화는 2023년에서 2026년까지 단계별 완공 예정이며 강남부터 의정부까지 20분대로 진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하공간 개발을 통한 효율적 토지 이용은 물론이고 소형차 전용도로 편의 향상 및 통행의 효율화를 도모할 계획이며 교통 편의로 인하여 경기 부양,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로 중랑천 생활환경과 자연생태환경 복원과 지상도로 교통량 감소로 대기환경 개선 수변공원 조성 및 환경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의 지하화는 강남에서 의정부 간 이동 시간을 40분을 단축시켜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 인프라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의정부 59층 초고층 랜드마크 시대. 장기간 토지 소유권 분쟁으로 사업이 중단됐던 의정부 녹양 역세권 주상복합 스카이 59의 조합 설립인가가 2023년 4월 완료되었습니다. 녹양역 스카이 59는 의정부시 가능동의 지하 6층부터 지상 59층, 총 8개 동으로 공동주택 2,500여 세대 및 오피스텔 90호실 규모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녹양역 스카이 59 개발 사업은 2017년 이후 내부 문제로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있었지만 긴 분쟁을 마무리하고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조합은 사업 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2024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지식스토어였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